어느 날 시청자 집에 가정부로서 초대를 받았다. 그의 이름은 갱습. 그가 어떻게 유인님의 생활하는지를 같이 시청합시다. 이걸 딱 봐요. 보고 이제 아 컴퓨터 많이 했어. 피곤해.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딱 놓고. 읽어보세요. 10분 뒤. 그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방송을 보는군요. 더 뭔데? 이겨라. 그만 일어나세요. 왜 이런 모양일까? 그의 컴퓨터만을 봐본다. 이거 진짜 이상한 거 들어가 있지 않지? 사진 폴더만 보여줘 봐. 이거 뭔데? 이거 MRI 사진이. 저 아픈 구석을 붙여내지 마세요. 이제 그 정상이에요.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다니 누가 상상했을까요? 즐겨찾기에 있는 것 같은데? 야한 일본 사이트 발견. 맞지? 유인은 충격을 먹은 모양이네요. 일본의 로리로리로리. 야, 너 그런 팀이었어? 아, 지하! 너무나 S한 여동생의 어쩌고저쩌고 나 이거 몰라. 내 동생이랑 같이 쓰는 건데. 동생 차린 커플소. S 야, 씨, 뭐라 하지 마. 나 아니라고, 저거. 가정부는 맡아. 그가 보여주는 안절부절한 모습? 왜 그럴까요? 나 지원도 나 저 내가 저거 했으면 내가 저거 지원지 저거 왜 저렇게 날 내놨어. 그렇구나. 그럴 수 있어. 가정부는 봤다. 이제 집에 가야겠다. 잘 지내고 다음에도 올게. 심심할 때 내가. 근데 나도 나 옛날에 봤어. 지금은 안 오지 마. 그렇게 유인은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어? 못 나가. 내가 막아놨어. 소름이다. 저 야동 저거 아니에요 진짜. 오해하지 마세요. 지금 시청자들한테 손목치 왜 했어? 파이팅! 약간 도망치는 것 같다 지금. 아니. 야, 인사해. 안녕히 계세요. 주무세요. 싫어. 사람마다 취향은 있어. 유희야 존중해주자.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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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구독 해줘 구독구독 구독구독 구독구독